여러분, 연예인 렌터카로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빨리 전화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차량 출고는 늦어지실 겁니다. 연예인 렌터카에서 차량을 구입하시면 김기욱 팀장과 그리고 저 양상국 앞에 상담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전화 주셔야 됩니다. 예? 여보세요? 예예 G80 예 G80 저희한테 하셔야죠. 예 지금 제가 좀 가서 바로 상담 예 앉아서 갑니다 갑니다. 진짜 단기 렌트는 연예인 렌터카.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4월 내놓은 7세대 아반떼의 라인업이 확대됐습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와 N9 모델이 지난 13일 동시에 출시됐는데요. 먼저 아반떼 하이브리드부터 알아볼까요? 현대차가 지난 2009년 LPG 연료를 사용하는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를 선보인 바 있는데요. 11년 만에 가솔린 엔진 기반으로 출시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바로 7세대 아반떼 하이브리드입니다. 고효율 시스템으로 완성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6단 DCT 적용으로 높은 연료 효율성과 최적의 힘, 편안한 승차감을 완성했습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고전압과 저전압 배터리를 통합시킨 리튬 이온 배터리 시스템을 적용했는데요. 이를 통해 배터리 중량과 부피는 줄이고 연료 효율은 높여 복합 연비 21.2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통합형 배터리를 2열 하부에 위치시켜 2열 및 트렁크 공간을 기본 모델과 동등한 수준으로 넉넉하게 확보했습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최고 출력 105마력, 최대 토크 15회, 가솔린 1.6 하이브리드 엔진과 최고 출력 43.5마력, 최대 토크 17.3회 고효율 구동 모터의 조합으로 시스템 최고 출력 141마력, 시스템 최대 토크 27회 힘을 발휘합니다. 또한 브레이크 페달과 유압을 전자식으로 제어하는 통합형 전동 부스터를 적용해 부드러운 제동 성능을 갖췄으며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 탑재로 안정적인 승차감을 구현했습니다. 자, 그럼 7세대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스마트 트림이 2,199만 원, 모던 2,377만 원, 인스퍼레이션 2,814만 원입니다. 네, 이어서 운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젊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아반떼 N9도 알아보겠습니다. 7세대 아반떼 N9은 현대차 고성능 브랜드 N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스포티한 주행 감성과 차별화된 내외장 디자인을 적용한 모델인데요.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터보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27의 강력한 동력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수동 변속기와 7단 DCT를 변속기로 채택했고요.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과 대용량 디스크 브레이크, N9 전용 18인치 전면 가공 알로이 휠을 기본 적용했습니다. 또한 스포츠 시트, 단면 폭이 235mm로 한층 넓어진 N9 전용 18인치 타이어, 패들 시프트 등 스포티한 주행에 필요한 사양을 대거 탑재했는데요. 주행 중 변속기 단을 낮출 경우 순간적으로 엔진 회전수를 조정해 변속을 부드럽게 하며 빠른 재가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성능 사양인 레브 매칭 기능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디자인은 로우 앤 와이드를 콘셉트로 외장 주요 요소에 N9 전용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특징인데요. 외장 전면부는 슬림하면서 존재감이 드러나는 모습에 N9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했고 그 위에 N9 엠블럼을 달았습니다. 내장은 레드 스티치 가죽 시트, 가죽 스티어링 휠, 기어 노브 등 N9 전용 디자인과 메탈 페달 및 풋레스트 등이 적용돼 스포티한 감성이 극대화됐습니다. 아반떼 N9의 가격도 한번 알아볼까요? 트림별로 살펴보면 6단 수동 변속기가 탑재된 스포츠 트림 2,179만 원, 7단 DCT가 적용된 스포츠 트림은 2,375만 원,
인스퍼레이션 트림은 2,779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현대차에는 그냥 N과 N라인 두 가지가 존재해 헷갈린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과연 N과 N라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N은 현대차의 고성능 차량을 뜻합니다. 현대차 N 포트폴리오 정점에는 최근 각종 대회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모터스포츠가 자리하는데요. 모터스포츠에 쓰이는 차량은 오로지 빨리 잘 달리는 성능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같은 차량을 지향하는 현대차의 라인업이 바로 N인데요. 대중을 위한 양산차 중에서는 벨로스터 N, 아이서티 N 등으로 이미 선을 보인 N 브랜드가 있고 그 아래에 N라인이 위치하는데요. 요약하면 N은 모터스포츠를 지향하는 고성능 라인업이고 양산차 중 최고 등급은 N 브랜드, 그리고 N라인은 N 브랜드와 일반 모델 사이에 있습니다. 현대차는 앞으로도 N라인 모델을 계속 출시하며 N 포트폴리오를 탄탄히 구축하고 고성능 이미지를 쌓아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에는 가솔린 2.5 터보 엔진을 탑재한 소나타 N9을 추가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폭넓은 선택권이 제공되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확 바뀐 디자인의 7세대 아반떼에 하이브리드와 N9 모델이 추가 출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두 차량을 찜해 두셨다면 저희 연예인 렌터카로 연락을 주십시오. 누구보다 빠르게 즉시 출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연예인 렌터카를 검색하시거나 1644-2858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